혹시 대자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보라님. 네, 대자보의 주인공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오신 이 애국 선배님들 앞에 서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좌파 언론들의 기독교 탄압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한겨레일보에서 일면에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 뉴스의 공장은 에스더였다라는 제목의 글이 대서 특필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선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이 동성애와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써 극우 세력의 본거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공작, 극우의 숙주라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취재한 한겨레 기자는 에스더가 기독교 선교단체가 탄핵때 태극기 집회를 선동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면서 선민사상 같은 이단사상을 퍼뜨렸다. 심지어는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을 통해서 선거자금을 받고 활동했다라는 지어낸 얘기라고 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거짓과 음해성 기사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난민 기사가 일베와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가짜뉴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도 아닌 일반 기독 시민들이 모인 선교단체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그런 능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극우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일개의 굉장히 순진한 시민들로서 국민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그리고 허핑턴포스트 등 국내외의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하고 나라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기도하신 순진하고 순전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허핑턴포스트는 한겨레에서 가지고 있는 언론 매체입니다. 자기네 기사를 읽고 전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공장이었다라는 등 그런 어불성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들의 그런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써! 이것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소식을 듣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신념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행동하고 기도한 것이지 누가 사주를 했다거나 또 돈을 받고 행한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네, 기자들에게 수많은 관련자들이 이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수차례 하였지만 그 기사를 취재한 박준용 기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만을 들었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 증언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한겨레 1면과 4면, 5면에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네, 이 젊은 기자가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파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 사실을 겁도 없이 특종으로 실었겠습니까?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옳소! 여러분, 한겨레가 어떤 언론입니까? 좌파! 한겨레는 문재인이 변호사 시절 2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기부한 언론입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라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본 정신을 버리고 권력 앞에서 그 진실 이상의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펜을 휘두를 때 그 펜은 소수를 향한 힘없는 시민들과 사회 약자를 향한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옳소! 한 사회가 결코 핵폭탄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그럴싸하게 써내려가는
앞에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거짓 언론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기자들이 써내려간 정황과 억측으로 끝나는 신문기사 몇 조가리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고, 법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증거 자료들은 결국 다 신문기사들이었습니다. 옳소! 그에 대한 판결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법 판결이었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사실과 팩트는 없고 악의적인 기사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박이고 일베고 극우고 적폐 세력이고 사회 악이다라는 식으로 연일 보도하였습니다. 양심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밧줄로 우리를 동여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팬의 끝이 청와대의 박근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종교적 자유,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더라는 작은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 전반을 혐오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와중에 황희선 법무부장, 법무부의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라는 그런 폭언에 기독교계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자들,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 하는 한결에는 북한 인권 문제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들은 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결에는 한겨레라는 좌파 언론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올해 초 탈북했던 17명의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 과정, 탈북 과정 가운데 뭐 군이 개입했다는 등,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등 하면서 생명과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온 우리 동포들을 인권이 마치 불법적인 과정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정말 비열한 태도였습니다. 늘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규정지어버립니다. 그들은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과 독선이 권력 집단이 횃불을 부리는 사회가 바로 전체주의 독재 사회입니다. 여러분, 대중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치의 반복적이고 위압적인 선동 앞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종교 탄압, 박해와 또 민족 학살들은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호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심을 지켜 용기를 갖고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와 신념의 표현을 위해 외쳐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기독교 세력에 대한 탄압의 서막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치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한 우민이라고 몰아갔던 것이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네, 그 옛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반민족, 제국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인 그런 역사가 기억납니다. 좌파 언론들의 선동은 한국의 보수 가치의 정신적 근원이 되는 기독교 한국교회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몰성! 여러분, 이제는 거짓과 싸우는 비장한 마음으로
좌파 언론에 대항하여 용기 있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야 할 일. 구호의 마지막 부분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언론의 거짓 선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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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진실한 엄정 보도를 촉구한다. 촉구.